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요즘 제가 쇼트 재미를 봐서 쇼트 영상 올렸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이죠. 아니, 뭔가 이상한데?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자, 이 영상인데, 네, 싫어요 하나 있고, 그냥 아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올렸는데, 제가 부계를 찍다가 심심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쇼트 재미 봐갖고 올린 건데, 막 이러한, 네, 이상함이 느껴져요 하고 싫어요 하나 달리고 막 그러는데 역시 마크가 아니면 안 되나 봅니다. 암튼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제가 따로 계정을 파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이번 애돈 같은 경우 열차 애돈이에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녹화가 안 켜졌어. 자, 제가 요약을 할게요. 일단 제 몸이 투명하게 바뀌었고요. 네, 자숙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꺼내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일단 펑션 명령어를 통해서는 못 만들고요. 네, 슬래시 기브 골뱅이스 콜론이나 아니면 조합. 조합법 같은 경우 설명창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텐데, 제작자분 링크를 타고 가셔서 거기에 조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폰 아래 이렇게, 그리고 돋보기 맨 아래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두 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소환해 주고요. 엔진이 있어요. 엔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얘가 막 삐뚤삐뚤하잖아요. 오른쪽 클릭해서 타서 살짝만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지 혼자서 알아서 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반복 열차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포너에서 얘네들을 꺼낼 수가 있는데, 스포너에서 꺼내는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는 되는데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는, 네, 아무튼 따로따로는 되는데 연결은 안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탑승용, 네, 고객 전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화물수레, 네, 여기다 뭐템 같은 거 넣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이두 가지를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클릭해서 하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백무빙을 배워버린 열차입니다. 네, 백무빙. 네, 백무빙. 뭐야 이거. 열차가 상당하네요. 자, 속도가 지금은 느리잖아요. 한번 파워 있게 갈수 있도록 파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한번 출발. 뭔가 없는데? 잠깐, 엔진 가보도록 하죠. 아무튼 아까 연결됐던 건 보여줬으니까 속도는 더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절대 멈추지 않는 열차고요. 네. 그냥 투과해버리네요. 한칸 정도는 그냥 투과해버리네요. 이상 열차 애드온이었고요.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인생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그런 거할때 컴퍼니 같은 거할때뭐 열차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중세 시대 맵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세 시대 같은 맵 아니면 귀멸의 칼날 구축할 때그 무한 열차 있잖아요. 무한 열차 만들 때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괴물로 변하거나 그런 건안 되겠지만, 아무튼 네, 그럴 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이성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설명창에 제가 만든 어플과 제 오픈마 디스코드 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